우리 존경하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님. 네. 저기 이제 업무보고 내용 보시면 비축 농산물을 적게 공급함으로써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유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 내용 보면 가격이 높으면 가격을 잡는 데는 기여하는데 가격 낮은 거는 매입해서 가격을 올리는 기능은 없는 거죠, 지금. 아, 지금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 기능이 뭐 밀콩 수매에서 자립기반 확충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배추나 무나 이제 5대 채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매를 아, 해서 채소 가격 이렇게 안정제에 참여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 그리고 다섯 가지 품목에 한해서.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기능이 물가 안정기관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게 꼭 기재부 산하 기관인지 농식품부 기관인지 좀 정체성이 모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존경하는 어기구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농식품부는 공이 농민 농어민 대변기관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기능들이 좀 전향적으로 농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말씀드려 보고요. 그 다음에 밀콩 수매 확대하시겠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 농어촌 공사에 농식품 산업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립 기반 확충하는 과정에서 수입을 하시게 될때 우리 농식품 유통공사가 우리 농어촌 공사에서 해외 진출했던 내용들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매칭해서 매입하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사 실무자들한테 만일 그걸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해외에 진출한 업체 것을 들여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봐라. 그런데 여러 가지로 이 제한점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WTO라든가 뭐 이런 쪽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가능하니면은 많이 들여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들여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출해서 현지에서 생산했는데도 WTO에 제약을 받습니다. 네, 그렇죠. 예, 아마 최외국 대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카트 1조에 그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제약을 받는다. 네. 제가 볼 때는 서로 유기적인 협조식 중에서 유학이면 우리가 해외 진출해서 확보된 물량을 우리가 수입해 오면 서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드는데 제도적인 제한 내용은 저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아마 우리가 해외 영토 개발을 위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격 안정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 설립법 1조에 우리 공사는 가격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서 수급 안정, 그리고 식품 산업 육성을 해서 농어민의 소득 증대와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나 또 정부에서 계란값이 올라가면은 뭐 그런 걸 많이 주문을 하죠. 저는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가격 안정이라고 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막아야 되지만 가격이 내려가는 것도 막아야 되는 거죠. 네, 내려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양파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생산되면은 지금 저희들이 수매하는 것이 평균 0.7%고 폐기 처분하는 게 0.2%입니다. 그래서 보다 많이 더 수매를 내서 또 필요에 따라서는 격리하는 양이 조금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